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제가 여기 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되게 특이한 물건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입니다. 버섯을 제가 주워왔어요. 정글 돌다가 두꺼비 옆에서 이걸 주워왔어요. 근데 이거 딱 봐도 뭔가 독버섯 같지 않아요? 그죠? 독버섯 같이 생겼어. 제가 왜 얘가 독버섯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 뭔가 초록색과 보라색이 일단 독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만약에 이 버섯의 색깔이 여기가 위에가 갈색이었다면 저는 독버섯이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초록색과 보라색 하면 독이 먼저 생각날까? 근데 저는 그런 초록색이나 보라색 독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와, 진짜 상상치도 못한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뜨릴 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설명을 스트레이트로 콱 꽂아버리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버섯을 먹으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 아, 좀 식상했나? 그럼 바로 렛츠 고! 이거 삼겹살 하나 주세요. 밥만 먹으면 맛이 없어서 김치랑 같이 먹듯이 버섯만 먹으면 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탄이나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도시는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느낌으로 많이 변해갔죠. 도시가 좀 너무 칙칙하니까 사람들은 명랑하고 밝은 색깔의 안료를 원하기 시작했죠. 노란색이라던가 초록색이라던가. 그러던 어느 날 스웨덴의 한 과학자인 카를 셸레가 밝은 초록색의 안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어둡고 칙칙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밝고 명랑한 초록색 안료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 초록색의 안료를 본인의 이름을 따서 셸레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페리스 그린이라는 에메랄드색의 안료도 등장하게 되면서 옷이라던가 벽지라던가 굉장히 많은 곳에 초록색을 마구마구 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쥐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뭐야? 나는 쥐를 잡은 적이 없는데? 뭐야, 쥐가 왜 죽지? 그뿐만이 아니라 벌레들도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초록색 페인트를 바르기 시작한 후부터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야, 이게 초록색을 바르니까 쥐도 죽고 벌레도 죽네? 완전 개이득?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막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옷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굉장히 아파하기도 하고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분들은 쓰러지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초록색 안료 때문에 아파했을까요? 바로 이 셸레 그린과 페리스 그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비소입니다. 비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이나 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심장병이나 암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비소는요, 독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초록색은 죽음의 색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모의 버섯이라던가 카시오페이야? 무슨 아무튼 롤에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의 독 기술이라던가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등에서 독이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궁금할 거예요. 그럼 보라색 뭐야? 초록색은 좀 뭔가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보라색은 뭔가 그런 역사적인 건 없어요. 단 여러 추측들이 있을 뿐입니다. 보라색은 뭐 시체의 색에서 뭐 나오는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독을 추출하는, 독을 빼는 과정에서 피가 좀 섞여서 보라색으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초록색도 보라색도 아닌데 그럼 독은 무슨 색깔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독은 건강이나 생명에 해가 되는 성분 입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저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죠.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북극곰의 간을 먹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북극 가서 잡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간이 오히려 비타민 A도 정에 따르면 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금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볼게요. 당장 이 고기 먹을 때도 소금 뿌려 먹죠. 이 소금 같은 경우도 많이 섭취할 시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럼 얘도 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도 독이 될 수 있고 소금도 독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독이 될 수 있는데 독의 색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나도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버섯 먹방!
와, 진짜 맛있다. 얄밉게 물기.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